자, 파스타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늘. 아, 꺼낼 때 멋있다. 그렇죠. 네, 던지는 거 자연스러워. 근데 비싼 건 안 던지세요. 비싼 거 좋은 대로 던지세요. 그리고 저의 사랑, 버터. 중요해요. 이거랑 홀토마토. 어? 이것만 들어가도 된다고? 끝이에요? 끝. 아, 네. 그 저거밖에 안 써요? 네. 이렇게 먹어도 어? 왜 맛있지? 그리고 왜 더 맛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야, 요거는 무조건 배우세요, 여러분. 토마토 파스타. 불을 켜고. 자, 너무 달아올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어, 넣고 그냥 통째로 다 넣어요. 아,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자, 여기다가 물을 요거만큼 타면 돼요. 물을 요거만큼 타면 돼요. 그 통에 그대로. 저걸로 헹궈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죠. 물을 요거 하나만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하나에 반. 요거 하나 반이면 한 600ml 될 거예요. 550, 500, 600. 그러면 라면 한 개 정도 분량이죠? 하나하고 반 좀 안 되게. 하나하고 반 좀 안 되게. 이렇게 되면 너무 크잖아. 이거는. 이런 건 잘라요, 이렇게. 난 너무 잘라지면 또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 이거를. 큰 것만 좀 잘라주고. 툭툭 올라와 있어야 레스토랑 비주얼이 나옵니다. 맞아. 와, 많이 자르지 마라. 많이 자르지 마. 훨씬 맛있어 보여. 불은 지금 강불이야. 끓어야 되니까. 여기다 뭘 넣냐. 여기다 뭘 넣냐. 간장. 간장? 간장 넣어요? 간장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간장 가득 하나. 감칠맛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간을 잡으려고 넣는 건 아니에요. 소금, 설탕, 가득 한 숟갈. 설탕 안 넣으면은 시큼하기만 해요. 아~ 설탕을 넣어야지 우리가 아는 파스타 맛까지 올라. 숟가락에 수북하게 하나 넣어주세요. 많이 넣네요. 예, 아, 수북하게. 자, 끓죠. 이제 그럼 면을 넣어야 돼요. 파스타. 면은 100원짜리 크기, 1인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토마토 소스를 늘려야 돼요. 그럼 비틀어서 놓으면 이렇게 쫙 되죠. 와,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저걸 안 해야겠다. 보여주세요. 아, 아, 이렇게 할 때. 아, 일부러. 자기야, 보여주기식이군요.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아, 멋있을 것 같아요. 뭐만 넣으면 돼? 버터만 넣으면 돼. 버터 얼마나 넣어요? 늘 기본은 크리미한 게 20g입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짠! 아, 이렇게 예술이에요. 예쁘다. 얘를 넣으면은 이게 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요. 처음에 버터 냄새가 많이 나지만 익히는 동안에 날아가고 고소한 맛 나와요. 이거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끝에가 타요. 이렇게 되면 싹 들어가요. 와, 집어넣을 때는 모양새 그렇게 좋잖아. 갑자기 귀여워져요. 예, 소심해지고 갑자기. 뜨거울까 봐 막. 강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스타는 파스타마다 이제 그 익는 시간 다른 거 아시죠? 메이커마다. 맞아, 시간 몇 분 뭐 이런 거 중요해. 8분은 이태리식 알단테, 10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감, 12분은 속까지 잘 익어 부드러운 식감, 12분이 벤코토예요. 벤코토예요. 벤코토라고 이제 이탈리아로 웰던이란 뜻이죠. 잘 웰던. 잘 익은 파스타란 뜻이죠. 알단테는 사실 이탈리아나 저쪽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이고 찰진 식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독오독한 알단테보다 우리나라는. 이거 중간에 휘저어줘야 돼요. 잠시씩. 어우, 벌써 국물이 한 3분의 1은 줄은 것 같아. 옛날에 그 봉골레아나. 봉골레아는 유명했던 파스타 요리는 예셉! 예셉! 계속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유화잖아, 유화. 기름과 전분과 물이 만나서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버터를 넣었잖아요. 버터 20g. 전분과 물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중식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네, 웍질. 웍질, 맞아요, 웍질. 원팬입니다, 여러분. 원팬. 아, 원팬이라는 너무 매력적이죠.